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머, 나 좀 봐.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내 뜻대로 이게 조절이 안 될까? 요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조절 장애라는 말은 조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웃고 싶은데 웃어지지 않는다.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다 이게 조절장애예요. 여러분들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 고민입니다. 왜?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내용은 정말 제가 100% 동의합니다.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이 한마디 한마디 그 내용을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제가 동의하고 있는데, 동의하면서 그거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이제는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지가 맞아.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이게 별개예요. 예.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은 강의 속에 다 그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뉴스타트 배워 보니까 그 뉴스타트의 근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생체 전자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을 선택해서 품으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뜻을 품으면, 좋은 뜻을 선택해서 품으면 우리 뇌파는 알파파가 된다. 그래서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뜻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 알파파가 베타파로 변한다. 그래서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여러분 확실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곧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답변은 뭐냐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우리의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해버렸는지도 모르고, 어머머, 나 좀 봐. 내 마음 뭐예요? 나도.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쑥 나와버려.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영에 내가 내 속에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배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그래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증오심에 복수심에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독립적으로 결국은 뭐가 없다? 내 마음에 내 뜻의 자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 네. 자유가 필요. 자, 여러분. 우리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같이 술 먹는 술 친구가 그러니까 술 친구는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술 친구가 미국에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예. 근데 그때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는데, 아, 자식이, 이제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술은 잘 먹었는데 좋아하고, 담배는 못 피웠어요. 담배는 아무리 피워보려고 애를 써도 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담배 못 피웠어. 그래서 이제 담배를 못 피워서 담배를 안 피우고 있었는데, 아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담배를 피니까, 그리고 담배가 싫어, 저는. 그리고 담배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술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술은 그냥 알코올. 이라는 물질 하나지만은 담배 연기 속에는 수십 가지의 나쁜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거예요, 담배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보니까 많이 건강 상태가 이 친구는 계속 술 먹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참 나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술 담배 다 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담배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현대 의학이 담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나 몸에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꼭 끊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제가 충고를 했어요. 그때 친구가 다 듣고 있더니 담배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한 대 꺼내든지 물고 라이터로 불을 켜고 한 모금 싹 들이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야 이마 왜 이러냐 그러더니 진지하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담배 없으면 나는 살 맛 없다.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말하는 거 다 안다.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다 안다. 그런데 나는 담배 없으면 산 맛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담배 끊으라는 말은 친구로서 나한테 안 해주면 좋겠다. 왜? 담배 없으면 살 맛 없으니까. 근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다. 그 정도면 내가 뭐, 이해한다. 앞으로 담배에 대해서 내 이야기 안 할게. 그래서 이 친구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이제 꽁초를 그 잿더리에다가 이제 눌러서 끄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끊고 싶어, 안 싶어? 못 끊겠다, 이거야. 끊기 싫다, 이거야. 끊고 싶다, 끊기 싫다. 끊고 싶다, 끊고 싶다.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런 면이 한두 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해보면 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던 게 같이 살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어쩌다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냐. 이제 후회를 하지만은, 요즘은 뭐, 우리 때는 결혼하면 이혼한다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뭐, 나한테는 이혼이란 건 없어. 이러고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혼한다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개념도 지금 달라져 버렸어.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친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 생명이냐? 사망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 간단해요. 자.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그럼 왜 한 인간 안에, 난 한 사람이야. 한 인간 안에 그런 두 가지 서로 어떻게 정반대가 되는 내가 존재하고 있을까? 그럼 왜 그래요? 답은 나와 있어.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성령이 있고 또 나를 죽이려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령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내 마음 속에 탁 깨달음이 오면, 와, 내가 정말로 악하네?
라는 걸 깨달아.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제가 기뻤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박사님, 제가 강의를 쭉 듣고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랬더니, 제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다. 또는 형제 중에 동생이다. 누구다. 친척이다. 누구누구가 미워지면, 미운 마음이 탁 들면, 내가 죽어도 뭐예요? 미워하면서 그 증오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미워하다가 죽어도 끝까지 미워하다가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란 걸 자기가 알았대. 와, 여러분. 악해요, 안 악해요?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미워하기로 작정했다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미워하고 미워하다 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싸워야 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미워하다가 싸우는 거를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서로서로 죽을 각오하고.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 그 본성, 그런 본성, 그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우리가 다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냐면, 내 본성이 이게 너무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본성으로 자유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달으면, 왜? 누구나 다 그렇잖아, 뭐. 그 정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본성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될, 자유로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왜 정상인데, 뭐. 그게 다 정상적인 인간이 다 그런데, 뭐. 그래서 내 본성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으면,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나쁜 짓을 했다고 죄인이 아니야.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본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그 본성이 나쁜 것이 그게 죄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곧 본성을 대신 뭐예요? 책임져 주시고 죽었다. 저는 옛날부터 죽기는 왜 죽냐? 용서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왜 죽냐? 그건 뭐냐? 본성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마침내 그 본성이 없어져.
그 본성을 가진 내가 뭐예요? 없어져야만 본성은 없어져요. 본성은 내가 살아있는 한 없어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대신 내가 죽을 죽음을, 내 본성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줘야만.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본성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본성이라는 죄를, 죄값이 죽음 아니에요. 그 죽음을, 그 값을 갚은 것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 본성을 내가 없애가지고 천국을 간다.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본성이 없어지고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일단 우리는 사망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의 본성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 본성이 이대로 있지만 그게 감사해야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을 했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이상구라고 기록 안 해서 참 좋아.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존재가 뭐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천사. 천사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뒤에는 시간과 공간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네. 동해번쩍, 서해번. 그렇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 동등한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는 성경 얘기니까 조금 제 2부 세미나로 미루고, 자, 조절장애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속에, 두 나가 존재하고 있다. 아. 근데 내가,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자아라는 말을 아시죠? 그렇죠? 자. 깨달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자아를 버리라. 성경도 마찬가지. 자아, 자아는 무슨 나예요?
본성적인다. 자아를 벗어나서 뭐를 가지라? 진화. 이거는 막 영어로 하면 self. 그다음에 진화는 true self.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말은 뭐예요? 자예요. 그런데 담배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라는 것은 자가 아니죠. 자가 아니고 뭐예요? 진화. 네, 진화야. 그게 내 마음속에 내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그 담배 끊어야 되지 않겠어.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 친구는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아가,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을 뭐라 불러요? 불교에서는 해탈. 해탈이라고 부르고 성불. 부처님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졌다. 성불.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래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네 자신을 알라. 즉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진화, 자기의 트루 셀프 진화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진화를 발견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표가 뭘까? 진화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the purpose, the true goal of our life is discovering the true self. 불교도 석가모니, 저는 불교란 말을 싫어해. 석가모니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모든 종교는 그 진리에서 이탈해 있어, 지금 다. 그러니까, 불교, 지금 기독교도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해 있고, 그렇죠. 불교도 석가모니로부터 이탈해. 그래서 이런 이 진화에 진짜 나는 누구냐 이거를 확실히 이제 깨닫는 과정. 그런데 사실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 그 이제 소크라테스도 네가 네 자신을 아느냐. 모든 인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성경이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그 뭐냐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성령이다. 이제 이런 성령의 존재를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이런 영적 존재, 영적 파워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는 혼란스러워. 내 자식이, 내 자신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 그 스트레스를 최종적으로 줄이면, 딱 요약하면 뭐가 될까? 진화와 자아의 갈등이에요. 즉, 진화와 자아의 갈등은 결국 무엇과 무엇의 갈등이야? 성령과 악령의 갈등이야, 결국은. 이제 성경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면 결국 결론이 명료하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 나는 화 안 낼래. 그러면 화 안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지금부터 안 미워하는가. 미워, 증오심 끝. 그러면 안 미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거야. 왜? 악령은 나를 죽이려고.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게. 자꾸 만드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생을 끝내지 말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음속에 누가 말씀하고 있는 소리가 있어. 성령이 하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거를 말씀이라 그럽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딱 조리 있게 깨달아가면,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 와,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될 때 내가 영적 에너지, 영적 파워를 뭐예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절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조절이 더 쉬워지면, 이제, 이제 우리가 힐링이 됐다고 그러지. 그 치유가 됐다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야, 상고야, 네가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요. 그래서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집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6시간, 7시간 가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가 담배 때문에 싫어요. 예. 그, 이제,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1층이 전부 도박장이야. 거대한 도박장. 이런 강당 뭐 한 10개 정도 막, 꽉서 막, 도박장 뭐. 예. 그가 막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막, 띵띵띵띵띵띵 하고 저쪽에서 야! 하고 있죠. 난리 반이죠. 시끄럽고 막.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면, 저는 담배 연기 때문에, 질색이기 때문에, 야, 라스베가스 그렇게 가고 싶냐? 내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거기를 네가 구경시켜 줄게. 그래서 내가, 제가 얘기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예.
여기는 this place is better than Colorado, you know. 요세미테. 요세미테 National Park. 예. 와. 자. 여러분, 이 폭포 보세요. 이 폭포의 높이가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야 될 높이야. 975m, 1km.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보다 이 친구가 옛날에 삼구집에 놀러 갔더니 삼구가 야, 여기를 데리고 갔다. 평생 내가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했다. 라는 그런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어딘데? 그래서 뭐, 산인데 뭐 이런 거. 하여튼 가보면 알아.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아.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탁 해가지고, 이제 가려면 이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곳은 참 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멀고, LA에서도 멀고, 하여튼 산 깊이 들어가 있고, 길도 꼬불꼬불하고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도착했어. 잘 가세요. 저는 여기를 아주 좋아해요. 여러 번 갔었죠. 그래서 이제 쫙 폭포를 보고, 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생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동안 막 운전해 온다고 피곤하던 몸이 샥 피로가 풀리고 이야 정말 멋있어. 그래서 보고 전 근데 이 친구도 막 제 뒤에 서서 이제 보고 있는데 조용해.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 좋지? 이 친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 봐?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야, 뭐, 안 좋아, 이거? 그때 이 친구 뭐라 하는지 알아? 야, 빨리 가자. 그저 어디로 가자고? 야, 뭐,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이 있는 데로 가는 줄 알았다는 거야. 이 자식은 그냥 라스베가스에 사로잡혀 있어. 이런 글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을까? 여러분 답은 다 답변하실 수 있다고. 결국은 악령과 성령과 뭐예요? 악령의 싸움 때문에 그래. 결국은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아름다운 것도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몰랐다. 와, 이제 알겠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도록 뭐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방해하고. 그래서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일일이 다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뭐예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증거가 다 있는데도 진짜 안 믿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다 있는데도 그게 자기가 잘못한 증거가 뭐예요? 다 나와 있고 자기 때문에 사람이 몇 사람씩 죽어가도 자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아니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늠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악할 대로 악하게 살아. 계속 그 삶 자체가 악령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서 악할 대로 살다 보면, 뭐, 그게 무슨 죄요? 그런 거지, 뭐. 끝까지 가보자고. 그런 사람 있죠? 우리가 자아가 있고 진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뭐가 있느냐고 하면, 사실이 있고, 사실, fact. 그 다음에, 진실이란 게 있어요. truth.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이 같은 말인 줄 알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분명히 달라요. 제가 이 친구 보고, 야, 나, 그게 안 좋아? 아름답지 않아? 그때 이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임마. 7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러 왔네. 그게 뭐예요? 사실이지.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그 자식, 상구 그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오랜 시간, 7시간 운전해서 구경시켜주고 가는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줬다.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지. 이 기가 막힐 놈이다. 기가 막힌다는 건 뭐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꽉 막힌다는 거죠. 이 비참한 얘기예요. 제가 그냥, 야, 인마,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라고 내가 그랬어. 여기가 목적지야? 자기는 여기 잠깐 둘러서 구경하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으로 가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곳은 뭐 어떤 곳이라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상 인생을 살다 죽을 수도 있고 진실의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이지. 그건 진실이 아니야. 왜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생기예요. 진실은 나를 살려. 그러나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사실은 그 사실대로 살면 내가 살아야 죽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 쪽으로 이끌어가는 악령이 말하는 진실이 바로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건 없어. 사실대로 따지면 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혼란, 이제 혼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혼선 속에서 예,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친구로서 가장 일평생 이 친구가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게 하려고 왔다가. 완전히 묵살을 놔버렸어. 제일 뭐요? 안 좋은 추억이 돼버렸어. 이렇게 두 인간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사실과 진실. 여러분, 이, 대단합니다. 여기 가면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폭포가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뭐 별로 높은 것 같지도 않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자동차가 여기 있고 관광버스가 있고 그런데 보세요. 이 동네 나무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야, 어서 타세요. 그래서 여기 맨 밑바닥에 있는 폭포 이것만 해도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올라가다 보면 뭘 믿어나요?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 우와 눈앞에 펼쳐져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얼마나 멋져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 왜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울까? 답은 뭐예요? 생기를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와, 하나님 그런 진리를 알고 난 뒤에는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외칠 수 있죠. 네. 그러나, 사실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실에 메말라죠. 그러면서 철저히 사실적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큰 비극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깨달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가르쳐야 이 지금 죽어가는 사실적 사회에서, 사실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법적.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의논해서 서로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풀어나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메마른 사람들은 법!
법정을 합시다, 법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 법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단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법. 법,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물이요, 물. 물이 흘러가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갈거대. 법은 물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자 선생님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물은 쟁하지 아니하며. 쟁 뭐예요? 싸우지, 다투지 않아요. 물은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남으면 어떻게? 절대 싸우지 않고 돌아서 양보하고 불편해도 그리고 도를 쟁하지 아니하고 물은 흘러가면서 끝으로 가면서 어떻게? 산에서 내려올 때는 계곡에서 내려올 때는 좁은데 그것이 강으로 되면서. 넓은 땅을 어떻게 다 적셔주고 생명체가 나와서 네. 이게 물이다. 그래서 물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도 물에 물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서 하자.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것이 본래 같은 거였는데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이제는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재판소에서 가서 봅시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버려. 그래서 불교에서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설교라고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설법이라고 부르.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성경의 율법이라는 게 있죠. 그 법도, 그 법 정신은, 그 법 속에 들어있는 최종적인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 이게 우리가 분리가 돼. 내 속에서 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진화와 자아가 막 섞여가지고 혼란스럽게 되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걸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와 자아가 계속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갈등하고 있으면 결국 베타파로스 끝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결국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유전자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내면의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말이죠. 진화와 자아의 교통정리.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manage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니까 앞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문제를 다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기본이 바로 오늘 결국 스트레스의 뿌리는 어디 있어? 진화와 자아의 그 혼동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갈등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 참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일관성이 있게 정리가 착 되면 그때 이제 아 봄에 꽃이 피었다. 그러면 와 소리가 절로 나. 너무 너무 이쁘다. 아름다움에 대한 그 나의 그 반응이 훨씬 더 확실해져가. 아 이건 무슨 꽃 같아요? 이게 우리 집 우리 그 뒷마당의 장미예요. 이게 지금 모양은 좀 그런데 향기는 요즘 장미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미는 하 너무 좋아요. 하 알파파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의 경관이라든가 이 꽃 한 송이를 가지고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 누가 만든 거니까.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그 저는 옛날에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을 부르짖고 있을 때는 이런 거 보면요, 꽃 보면 신경질 났어요. 왜? 너무너무 뭐예요? 정교해. 그렇죠? 이게 다 예술적으로 다 잎사귀 색깔과 모양과 이게 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색깔, 향기, 그 다음에 꽃잎의 모양, 이게 다 의도적인 디자인이에요. 왜 이런 게 다 유전자의 글자로서 어떻게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한 모습이야. 그냥 얼렁뚱땅 하다가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향기도, 꽃향기도 여러 종류 아니에요. 향기도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라면 화학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화학 구조는 짜야 돼, 만들어야 돼. 그게 얼렁뚱땅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향기는 반드시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이야 돼. 근데 그게 유전자에 기록이 돼. 그 기록은 글자야. 글자는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존재해.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도 안 믿겨. 그러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선물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는데 악령이 뭘 하고 있어요?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령의 방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앞으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